야구자연 중심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나인베이스볼과 블리치의 16강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2번 김진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이 뜬 볼 좌풀이 될 듯, 아 이걸 놓치고 맙니다. 초반 주자 1루에 위기를 맞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한 고비를 넘겼으나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와일드 피치로 선취점을 주고 맙니다. 다시 볼넷을 내주자 98년생 최승하 선수로 투수를 교체하는 블리치의 감독님입니다. 타석엔 75년 나풀 조현성 선수입니다. 히트! 아우트를 그대로 밀어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는 슈퍼래빗 조현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타석엔 멕시칸 김성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히트! 인코스 페스티벌을 그대로 잡아당겨 좌월 트럼프를 쏘아올리는 힘 좋은 멕시칸 김성민 선수입니다. 홈런으로 즐거워하는 사이 이직과 투플로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좋은 볼을 던지는 81년생 김기룬 투수, 그리고 강력한 송구의 멕시칸 김성민 포수입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첫 타자를 맞이합니다. 히트! 투수와 유격수 사이로 빠지는 빠른 타구로 첫 출루를 하는 홍지수 선수입니다. 오우, 번트를 시도하는 김민섭 선수. 주자 뜹니다. 아, 바운드 볼과 런너의 슬라이딩으로 세이브 됩니다. 히트! 깔끔한 좌안으로 주자 1, 3루를 만드는 블리치 팀입니다. 주자 뜹니다. 하지만 3루 주자를 의식해 2루에 뿌리지는 못합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파울, 또 파울, 또 파울, 스윙 삼진! 위기의 상황에 삼진을 잡았지만 4위풀로 1점을 주고 맙니다. 밀린 타구 멋진 송구로 이닝을 마무리하는 이도경 2루수입니다. 높이 뜬 볼? 어어? 좀 불안합니다. 아 이걸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백스핀으로 파울이 되고 맙니다. 맞았다는 쿨러는 주심, 안 맞았다고 항의하는 블리치의 감독님. 합의심을 하는데 안 맞은 걸로 정정이 됩니다. 한숨 돌리는 이도경 선수,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히트! 야! 높은 볼을 그대로 잡아당겨 우월 솔로포를 쳐내는 이도경 선수입니다. 좀 전에 플라이를 못 잡은 게 한이 되겠는데요. 연달아 2루타를 맞고 타석엔 첫 타석에 삼진을 기록한 신호진 선수가 들어옵니다. 히트! 이야! 변화구를 앞에서 잡아놓고 그대로 날려버리는 트럼프의 주인공은 신호진 선수입니다. 블리치의 투수가 94년생 김강민 선수로 다시 교체되었습니다. 느린 볼을 힘껏 잡아쳐봤지만 우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이번에도 살짝 비껴맞으며 중풀이 됩니다.
히트! 아! 아니 이럴 수가 언제 저기가 있었나요? 위치 선정과 백핸드 캐치 그리고 빠른 송구의 멋진 컨비로 3아웃을 만듭니다. 복종욱 선수의 타선으로 2회를 시작합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첫 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하는 김기룬 투수입니다. 밀려 맞은 볼이 이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파울 팁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기룬 김성민 배터리입니다. 전타석에 홈런을 기록한 멕시칸 김성민 선수 히트! 힘으로 힘껏 때린 타구가 좌완이 되고 8번 이정문 타자도 좌선 1루 탈쳐내며 주자 2-3루의 위기가 오자 다시 투수를 김기훈 선수로 교체하는 블리츠팀입니다. 그렇지. 어우 좌완에 119km 아 피처 보기 선언됩니다. 두 발 다 앞을 봐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규정한다는 심판진의 사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깥쪽 볼을 툭 갖다 대 1당으로 아웃이 됐지만 그 사이 3루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살짝 깊은 인코스에 볼넷을 내주었지만 다음 타자를 이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가 아니라 이걸 떨어뜨리고 맙니다. 하지만 빠른 넥스트 플레이로 투아웃이 됩니다. 전타석에 홈런을 기록한 신호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히트! 이어! 와호! 낮고 빠른 볼을 그대로 받아쳐 또다시 트러블을 쏘아올리는 매력의 신호진 선수입니다. 다시 볼넷을 내주었지만 후속 타자를 3당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투땅 1루까지 뛰어가 언더토스로 안전하게 아웃시킵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2번 김민섭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히트! 이야! 멋진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지만 살짝 빠지고 맙니다. 어우 파이팅 넘치는데요.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아 볼이 뒤로 빠지고 맙니다. 안 줘도 될 점수를 주고 맙니다. 하지만 인코스 꽉 찬 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아! 볼이 밑에서 튕겼지만 빠른 넥스트 플레이로 아웃을 시킵니다. 화이팅! 구독 좋아요.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나다우 삼진을 잡아내는 김기훈 투수입니다. 그리고 홈런 포함 멀티 히트의 멕시칸 김성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이야 커브볼 스윙 삼진 다시 한번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를 우플로 잡으며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나인 베이스볼의 마무리 투수가 아주 오래전 쌍방울에서 투수 생활을 하고 올해 딱 반백살이 되는 김진철 투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히트! 투수 옆을 지나는 타구가 중안이 되고 1루 주자를 한번 쳐다봅니다. 밀린 타구 아 이걸 놓쳤습니다. 1레안으로 기록되며 주자 모두를 살리고 맙니다. 낮은 볼을 받아쳤지만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3땅 베이스 터치하고 1루 송구 아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 베이스 진로하여 주자 2, 3루의 위기를 맞습니다. 야, 얘기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릴렉스가 안 돼. 먼산 한번 보세요, 먼산. 여러분, 먼산 보고 욕하세요. 먼산 보고 욕하세요. 너무 들떴어, 너무 들떴어. 감독님 들떠가지고 야구 안 돼. 카메라 있어서 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먼산 보고, 먼산 보고 욕하세요. 옛날 야구 버려! 옛날 야구 안 돼! 옛날 야구 안 돼! 선진 야구로 해! 선진 야구로! 언제적 쌍방울이야! 나 내 친구들 쌍방울이란 건 뭔지도 몰라!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쌍방울로 입력하니 회사만 나오고 이미지로 검색하니 야구선수 몇 명만 나와 다시 쌍방울 레이더스로 검색하였더니 레이더스 팬티가 총전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선동열 선수, 박명환 선수, 신윤호 선수를 검색하였는데 다들 프로필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 김지차 선수를 검색하였더니 레슬링 선수가 나오고 맙니다. 김지차 선수 프로필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재밌자고 한 거 다들 아시죠? 한때 프로야구에 한 페이지를 기록한 쌍방울 레이더스를 모르는 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케이. 잘 갖다 맞췄지만 중풀로 3아웃이 되며 9베이스볼이 골드스구로 끝이 납니다. 요즘 선진 야구 어떤가요? 쌍방울 야구가 좀 통하나요? 김성경 감독님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알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감독님이신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갑자기 네. 말이 바뀌었어요. 저도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질 거라기 때문에 저희 감독님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희 여기 전투차 많은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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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니면 설정! 아니면 설정이 뭐야? 역시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아니면 설정이 뭐야? 아니면 설정!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아! 그리고 10월 4일에 개최되는 다이아몽 클럽 챔피언십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꼭이요!